이달부터 코로나19 격리 의무가 해제되면서 3년 4개월 만에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던 법인 택시 업계는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문제점은 무엇인지 또 타개할 해법은 없는지 이지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택시 업계가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법인택시 운수 종사자 수는 지난 2019년 10만 명에서 올해 4월에는 7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30%가량이 택시 현장을 떠난 겁니다. 일하는 기사들이 줄어드니 법인택시를 운영하는 사업자도 감소 추세입니다. 법인택시 업계는 기사들이 떠나는 이유로 코로나19와 열악한 근로환경을 꼽았습니다. 전체적으로 택시를 이용하는 이제 승객이 감소함에 따라 이제 법인 택시 기사들이 이제 다른 플랫폼이나 이제 다른 일자리로 많이 이제 유출이 된 상황이고요. 이제 법인 택시 근로자들은 이제 처우 개선도 이제 안 되고 급여도 많이 낮다 보니까는 다시 유입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이들은 새로운 수익 창출을 위해 택시 소화물 서비스 도입을 국토부에 건의했습니다. 귀중품 등 작은 물품들을 플랫폼을 통해 택시로 배달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기존 물류업계의 반대가 거세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몇 년째 표류 중입니다. 이게 단순히 제로섬 게임처럼 택시 업계 보존을 위해서 이쪽 소화물 업계를 떼어준다. 이렇게 되면 다양한 사람들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해관계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국토부도 굉장히 좀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 전체 파일을 키워야지. 뾰족한 해답이 나오지 않으면서 법인 택시 인력 유출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데일리 TV 이지은입니다.